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이주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서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할지 이제 교육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더리더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교육의 방향은 자율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0여 년을 교육계에서 몸담아온 원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지만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곳인데요. 거창고등학교의 전성은 전 교장 선생님입니다. 자율성과 인성교육의 대명사로 거듭난 거창고등학교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거창고등학교 전성은 전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저희가 알기로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평생을 교육계에 또 몸을 담으셨고요. 지금은 책 저자 그리고 강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창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니까 간단한 학교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하는 교육 이념을 학교의 소위 말하면 주인으로 생각하고 네. 모든 것을 그 교육 이념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거창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네, 이 거창고등학교는 지금 일부러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고등학교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거창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이 몰린다고 들었어요. 거창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거창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희 교육 방침이 자율인데 네. 자율이란 이사회는 교장에게 완전히 자율권을 주고 네. 학교 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장은 교사들에게 자기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육 활동에 자율권을 주고 네. 교사 집단은 또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모든 그 교육 활동은 학생들이 기획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평가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 한 달 되면 3일 동안 수업을 전폐하게 하는 개교 기념 예술제가 있는데 네. 약 36가지 종목이 경쟁해요. 네, 네. 근데 그 기획을 학생회가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요. 그렇죠. 그리고 집행도 학생들이 하고 네.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 심판도 학생이 보고 뭐 다 학생이 다 해요. 네. 평가도 학생이 하고 네. 교사들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네. 하죠. 그런 그 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하는 활동은 자기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나 그때 되면 완전히 미치는 것 같아요. 좋아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선생님들이 시켰던 것을 해왔던 학생들은 네. 거창고등학교에 왔을 때는 좀 어려움이 네. 많았겠네요. 초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학생들이 안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대학 가서도 좋은 직장에 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르듯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보면 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네. 좀 의아한데요. 예, 거기 부모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네. 예, 그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거기 아홉 번째 계명이고, 네. 열 번째 계명은 왕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그런데 그 열 가지 계명이라는 게 1번은 3시간짜리 훈화의 제목이고 네. 나머지는 다 1시간 내지 2시간짜리 훈화의 제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예,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세계의 평화, 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데 목적을 둬라. 먹고 사는 데에 목적을 두지 말 목을 걸지 말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창고등학교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해 왔는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그 전성훈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교육계에 몸을 담고 계셨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그 스킨십을 해오시면서 교육계와 스킨십을 해오시면서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 모든 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은 한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네. 예. 제일 좋은 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듯이 교육부가 따로 네. 있으면 더 제일 좋고 네. 그렇지 못하면 교육부는 최소한도 슬림화되고 네. 작아지고 그 단위 학교 모든 단위 학교가 교육을 자기 학교에서 할 교육을 기획하고 네. 또 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자기들이 기획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네네.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그런 완전 교육 분권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계에 가장 그런 분권 자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데가 저 북구 유럽 및 나라예요. 네네. 그다음에 제일 안 된 쪽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 국가를 빼고는 일본하고 우리가 들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그 단위 학교가 모든 교육 기획하고 네. 집행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교육청은 도와주기만 하는 네. 교육부는 슬림화되고. 장관만 남고 네. 교육부는 아주 최소화돼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보면 네. 교육의 자율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단위학교의 단위학교의 교육의 자율성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이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교육의 목적은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무슨 교육자가 들어간 모든 교육의 목적은 네네. 인류의 평화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네. 기술 교육이라도 그렇고 네. 인류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교육이 돼서는 안 돼요. 네네. 그런데 그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의 강대국들이 네. 약속 을 도와주기는 커녕 또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옛날보다는 적지만 네네. 옛날이란 말은 2000년, 4000년보다는 적지만 네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통제 권력으로부터 중앙 집권적인 네네.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인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 불나는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제적인 어떤 그 압박이라든지 경제적인 있는 네 예. 전쟁과 굶주림이 없는 세상 네 예. 그리고 경제적 그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나라를 착취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경제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해서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학생들과 실제로 접촉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럼 이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들은 제가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쭉 평생을 보내면서 돈을 몰라야 돼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성직자 네. 또 그다음에 군인 이 교사 이 세 직업은 돈을 몰라야 된다. 네. 예. 그 대신에 세 직업은 고대 국가 때부터 네.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국가가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고 돈을 몰라야 일단 이념을 좋은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께서 책을 내신 것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어요. 네. 왜 학교는 불행한가라는 네.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 제국이 생기면서 학교가 생기거든요. 네네. 네? 생기고 지금도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국가라는 거는 부국강병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해요. 네.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국 강병을 너무 전면에 내세우면 한 개인의 네네. 소중한 그 인간의 그 재능과 소질을 최대화시키고 네. 그들의 관심을 자기 일생 동안에 펴나가는 그런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쩌든지 국가가 부국강병을 교육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욕망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네네. 최대한도로 자유를 주어서 예, 그 아이들이 예,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고 네. 예, 자기 관심을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예, 예.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혹은 국가에서 복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복지를 제공한다 이런 이론들도 있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목적보다는 예. 학생들의 자율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을 뭐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니면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원으로 키우는 교육이 아닌 진짜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학교, 네. 그다음에 그 단위 학교에 소속된 교사들이 네.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뭐 고등학생 정도 된다면은 네. 스스로 뭐 생각도 하고 그리고 네. 기획도 하고 뭐 네. 실행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초등학생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초등교육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초중고 다 있거든요. 네네. 초등학교는 샛별 초등학교, 네. 중학교는 샛별 중학교인데 그 아이들도 똑같이 학생들이 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도록 해보거든요. 네. 연극하면 초등학교 애들이 자기네가 연극 대본 써서 네. 자기네가 배우 선정하고 네. 연습해서 발표하거든요.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알아야 될 게 아이들이 자유를 주면은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네.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본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네. 어른들은 덜 창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덜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창의성을 죽이는 거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네. 그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네네. 다양성은 자유를 줄 때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뭐 교육 완전 분권 자치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교육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직 21세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의 그 모든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직 그 생각을 못 해요. 학교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접 학교를 운영해 보시면서 네. 학생들에게 그런 일을 또 실행을 시켜 보시면서 네.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교육은 어떨까요?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대학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대학 교육에 부족함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건 제도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중고에서는 학생들이 그 부모들이 학생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소질이 뭔지 네. 관심이 뭔지를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그다음에 대학은 그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선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수능이라는 걸 쳐가지고 그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네네. 제도 중에 가장 나쁜 제도입니다. 학생 선발 제도에. 네. 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유럽에도 없고 선진국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네. 재능과 관심, 소질과 관심을 선발해서 네. 그걸 최대화 시켜주는 일을 대학 교육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 뭐죠? 부국강병만 생각하는 우리 교육 제도에서는 숫자 중심의 성적으로만 네. 선발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아마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그 교장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많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을 뽑아야 되느냐에 네.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닥치다 보니 이런 수단을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신 바 있으세요? 제가 그 이제 혁신위원 교육 혁신위원장 할 때 만들어 2년 동안 만들어 놓고 나온 안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요약한 것이 세 번째 책이에요. 네. 교육 정책은 왜 역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네. 네. 그러니까 완전 교육 그 분권 자치로 가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네.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오고 4차 산업 시대에 더군다나 더더군다나 창의적인 인물을 인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창의성은 네. 다양성에서 나오고 다양성은 자율성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불문가지거든요. 네네. 네. 어느 학자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 교육계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맥락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자율권을 줘야 되고요. 교사에게도 자율권을 줘야 되고 그 교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에게도 좀 자율권을 줘야 되고요. 학교에게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네. 그 준비 단계를 가는 금방 네. 못 가거든요. 네.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10여 년 걸리더라고요. 네, 네. 가는데. 그런데 도시 특별시의 교육청이 있거든요. 네네. 그 교육청의 그 교육감들의 어떤 법률적 네. 그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협의 기구를. 그래서 먼저 그걸 만들어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권한을 자꾸 내려받고 네. 그다음에 그 준비가 되면 이제 교육부는 슬림화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네? 특별시 교육청 네네. 여기가 이제 관장하고 그런 단계로 가는데 한 그때 계산으로는 한 4, 5년 걸리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육의 방향과 그리고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아이를 잘 못 키우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자, 그렇다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평소에 강조하고 계시고 강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계시나요? 부모들 자기들이나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낯보는 경향이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 창의성에 대한 그 어떤 본능이랄까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 자기들이나 잘해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뭐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 그 부부가 네. 사랑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0대 부모가 완전한 완벽한 모범적인 사랑할 수 없어요. 네. 이제 한 60, 70 돼야 하지. 그런데 그 자라가는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책임이. 서로 사랑을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이 더 무르익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이런 것도 네. 좋긴 한데 좀 세부적으로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교육계에 40여 년간 몸담고 계셨던 교장 선생님의 어떤 교육 철학을 좀 듣고 싶거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완전 자유를 줘야 돼요. 네. 믿고 네. 내 아이들이 나보다 낫다. 이걸 믿고 자유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가부장제적 사회거든요. 네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정인데 네. 예, 아버지가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는 아직도 네.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실천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버지 남편이 네, 특별한 직업상 보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커피를 타주는. 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어머니는 앉아서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고 아버지는 커피를 갖다 주고 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고 자녀들에게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섬기는 거다. 이걸 무언 말 없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네. 실체를 해봤는데 참 좋아요. 괜찮다고요? 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제분들은 어떻게 반응 보이세요, 그러면?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우들이 배우죠. 예. 하긴 그렇습니다. 네. 정말 솔선수범 보이는 것은 그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그 10개명을 들어봤었는데 지금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여러 그 젊은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좀 이런 마음을 갖고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취업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네. 게. 그런데 취업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네. 그거는 목을 맨다고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국가의 정책과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해결되지. 그거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한 번밖에 못 살고 가는 세상 네. 사랑 하나만큼은 네. 내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사랑 한 번만큼은 제대로 해보고 가라. 네. 한 번 최소한도 한 번쯤은 받기보다는 하는 거를 그러면 인생 실패한 거 아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사람에 있다는 생각으로 자율성과 인성을 강조한 전인교육에 앞장서온 거창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강조되어야 할 교육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힘, 즉 자율성에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육도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입시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거창고등학교 전성훈 전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